소와 돼지 등 가축을 사육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분뇨는 심한 악취는 물론이고 각종 환경오염을 유발합니다. 그런데 이 처치곤란 가축 분뇨를 숲과 같은 형태의 바이오 차로 만들어서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는 길이 열렸습니다. 강창구 기자입니다. 소를 사육하는 농장인데 매일 엄청난 양의 분뇨가 발생합니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가축 분뇨는 연간 5천만 톤. 심한 악취와 함께 환경오염을 유발해 농촌 지역의 골칫거리입니다. 하지만 가축 분뇨를 친환경적으로 처리해 비료 등 자원으로 활용하는 정부 지원 축분 자원화 시설이 완공됐습니다. 우리 축산 분뇨 문제를 해결하고 농업인에게는 우리 토양 개량과 또 비료로서 사용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 공장은 농장에서 수거해온 가축 분뇨를 500도씨 이상 고열해서 외부 산소 투입 없이 20분간 열 분해 마치 수처럼 탄소 함량이 높은 바이오차를 만듭니다. 바이오차는 분말이나 성형을 거쳐 토양 개량제나 비료로 활용하기 때문에 폐수나 악취 등 환경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축분을 부속시키느라고 쌓아놓지 않고 현장에서 바로 즉석 처리해서 20분 만에 5분의 1로 감량화된 축분 바이오차를 만드는. 축분 바이오차는 국제적으로 탄소 배출권을 인정받는 데다 활성탄 대체제, 2차 전지 음극재 소재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농경지 바이오차 활용은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가 있는 기후변화 완화 기술 효과뿐만 아니라 척박한 토양의 토양을 회복하는 토양 개량제로서도. 축분 바이오차 생산이 본격화되면 가축 분뇨에 따른 환경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